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씨 확인해 주세요. 네. 잘 됐어요? 네요. 네요. 상 중입니다.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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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보는 것도 느려요. 역시 한국의 인터넷이 그리워지는 밤입니다. 오, 야, 지금 맞네. 자, 됐습니다. 가로 됐습니다. 지금 한가라는 다시 줄추. 다시 줄추. 다시 돌아온 줄추. 여러분, Bad Connection, I'm the sorry. Hi again. Again. 자, 아무튼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되게 바쁘고 뭘 하시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되게 바빠요. 오늘도 정말로 중요한 거라 가지고. 저희 진짜 엄수 활동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바빠요. 근데 우리가 오자마자 미국 도착하자마자 바로 무대에 녹화하고 무대 뒤에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그냥 두 시간 뒤에 다시 또 헤매가지고 나가서 우리 야외 촬영했지. 무대 촬영하고. 근데 이거 진짜 오랜만 아니야? 비행기 떨어지자마자 메이크업 한 다음에 기대하고 그 옛날 호주 공연 한번 가가지고 맞아. 그거 이후로 처음이잖아. 몇 년 전 이후로 동남아 쪽 갈 때도 가끔 이런 일 있었어요. 그런가? 옛날에 막 미얀마나 막 이런 데 갈 때도 미국에서 바로 공연하고 맞을 수 있어. 일단 비행기 자체는 너무 오랜만이었어. 오랜만에 즐겁더라. 오랜만에 이 시차가 안 맞는 이 기분. 아직도 시차 안 맞거든요. 나 지금 굉장히 졸려요. 나도. 근데 이거 시차 맞게 하면 안 돼요. 한국도 네, 진짜 한국도 가면 또 안 맞아요. 저는 사실 시차가 너무 잘 맞아요. 저 나도 지금 시차 너무 잘 맞아요. 나 시차 적응. 지민이는 거의 그냥 일상이 미국 정도의 시차 아니야? 아, 저는 원래 뉴욕 시간으로 살아요. 아침 막 6시 이럴 때 자니까. 사실 이제 잠자는 시간은 딱 LA가 베스트였던 거 같고. 여기도 나쁘지 않아. 여기는 조금 더 일찍 자버려. 지민 씨 좌우명 있잖아. 좌우명. 그래? 잠은 죽어도 자는 거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민 씨. 그래요? 잠은 자야죠, 형 그래도. 왜 죽어서 자요? 그 스티브 아웃기. 나도 안 주무시길래. 아. 왜 그런 줄? 나쁘고 너. 아니 이게 참 그렇네요. 제가 새벽형 인간이 돼버려서. 아, 잘 추석 잘 보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추석 한국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날. 유버스 보니까 마지막 연휴 보내고 계시죠 이제. 아니 여러분들 추석인데 추석 때 그 달려라 방탄 나와가지고 아 우리 지금 무슨 편 하고 있죠? 전반 노래방 그 나온 거야 이제 네, 그걸로 이제 아미분들 많이 즐겁게 오늘 3일 중에 마지막 전반 노래방 그거 공신? 어? 그지 공정성 맞아 스포하는 제가 깜짝 놀랐어 공신은 뒷부분에 나왔어 안 나왔어 어? 맞아 공신이 뒷부분이잖아 아니야 고무신이 두 번째 아 제가 보충 설명 해드리면 저희가 검정 고무신을 보여요 아 진짜 그 스포하지 말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여기서 그만했으면 됐는데 안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나온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 그 앞에 만화 OST 맞추기 그래 아 그래? 그거 한 세 번 아 맞다 아까 보고 있었잖아 이미 제가 바람기억 부른 것도 나왔습니다 어? 다 나왔어 아 다 나왔어? 노래 부른 거 나왔어요? 바람기억 부른 거 부른다 뭐 이런 것만 나왔을 거라 아마 부른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브로콜리 여러분 어떻게 음식은 좀 드셨어요? 맛있는 거 좀 드셨어요? 추석 음식 야 추석 얘기 좀 해봐 추석 얘기? 우리가 추석하고 이러고 있는데 뭔 추석 얘기 그러니까 우리 추석 때 뭐 하는지 야 추석에 우리가 아니 작년 추석 때는 뭐 했냐 우리 추석에 집에 간 적 있어요? 나 작년 추석에 갔어 나 차례 지냈어 맞아 작년에 있어 작년에 고향에 왔어 기억이 나 정확히 안 몰랐는데 너무 작년 추석에 나왔다 자기 우리 쉬었었어 우리 쉬었어 여러분은 추석 때 뭐 하시나요? 추석 때 뭐 명절 음식 그냥 옆에서 깨닫깨닫 옛날에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추석 때 사촌들이랑 다 같이 이제 게임방 간 적이 있잖아요 아 있지 시골에서 우리 집은 네. 시내 게임방 가고 그랬지 진짜 분업화가 잘 있어가지고 맞아 우리 모든 이 가족들이 다 뭔가를 하고 있어 아 그래? 너무 좋다 부모님은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 껍질이랑 막 밤 까고 껍질 그치? 우리 어머니 하고 계시면 옆에 나랑 형 붙어서 계속 요리하고 그다음에 뭐 눈치도 하고 우리는 완전 빨리 끝내자 이런 공장 차례 공장이구만 우리는 차례 팩토리 아 우리는 제사까지 지냈었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가지고 우리 전이나 이런 거를 그냥 가게에서 사왔어 요리하기 힘드니까 사실 내 꿀이네 생각보다 그래도 맛있어 사실 그래도 맛있어 그리고 나는 추석 때는 딱 이제 TV 앞에서만 있었어요 그 추석 특집 아 나는 그 아 추석 특집 재밌지 아니 그 제사상에 과자 올리잖아요 왜? 과자를? 저는 크라운 사운드 같은 거 올렸었어요 야 그게 생전에 좋아하셨던 그래? 좋아하셨던 나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언제 그거 저거 빼올까 우리 집 치킨 올리는데 치킨 맞아 치킨 올리는데도 있지 우리 집은 조기구이 조기는 뭐 이제 좋아하시는
아, 나 진짜 그 과일 순서랑 이런 거 다 외웠었는데 아버지. 홍범백서 뭐 이런 거. 네, 다 외웠었어요. 뭐 방향하고 생선 머리 두는 그 방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나는 제사를 해본 적 기억이 없네. 여러분 장남이라고 아버지가 꼭 네가 나중에 해야 될까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약간 좀 뭔가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많아진 거고 원래 되게 간소하대. 맞아 맞아. 태기 이왕 막 선생님의 막 그런 거 종가에서 되게 간소하게 한다고 하더라고. 네, 겁나 웃겨. 카메라 틀어놓고 신경 안 쓰고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기다. 제 사실 아니 뭐 사실 딱히 아, 카메라만 틀어놓고 우리 그 평상시대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 뭐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살아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지만 그 저한테 그런 저희랑 저희 형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 야 석진아 잘 지내는 거 힘들다. 나 아빠 그렇게 아빠는 잘 지내줄 필요 없다. 저도 제사 지낼 필요 없다. 아빠 네, 그러더라고. 우리 아빠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중에. 나 그 뭐야 싸운다 볼게. 아, 그 고생시키기 싫다고. 아, 그냥 명절 되면 이제 친척들이랑 싸우는 일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저희는 뭐 거의 그런 일 없었는데 뭐 되게 잘 비리비리 하다면서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냥 그럴 때 조용히 그냥 좀 밖에 좀 몇 분 나눠 있다 보면 되지 뭐. 그때는 아니, 이제 약간 안방에 이제 최석규씨의 오세암 그거 보면서 아 오세암 이제 오세암 너무 재밌지. 눈물 좀 흘리고 나 홀로 집에 무조건 보고 나는 그 저를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 아마 그 연습생 때 그 옆에 저기 헬리네 아닌가? 그때 아닌가? 멤버들이 보여줬는데 나 그거 오세암? 오세암 그거 아마 내가 막 우겨가지고 딱 내가 아 너네 거실에서 보고 있었어 걔가 오세암 저 I love you 아니야 응? 댓글 아 그래 알라뷰 아니 우리 그래. 우리 그 되게 우리 브라운관 TV 있을 있잖아 되게 이 뚱뚱한 TV 있을 때 그 무서운 그 영화 보고 그거 그때 김혜수나 오세암 재밌지 아니 태영이가 오세암을 그렇게 좋아하잖아 스님 아 오세암 나 진짜 엄청 좋아했어 우리 첫 숙소 살 때 그때가 이 두꺼운 거 그런가 어 브라운관 아, 저기 여기서 이제 오세암을 안 본 분들께 좀 스포하자면은 길손이 신이 됩니다 이제 오세암은 그 다섯 살 네, 그 암자 네, 이런 뜻이에요 오세암 그 오세암? 오세 암암 병암 아암 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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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알아? 아 오세 아 개그 친구 개그 친구 오세 아냐고 아냐고 오세암 아 강퇴암 강퇴암 요즘 시대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되게 집에 안 감? 되게 약간 MZ세대 이런 거 입에 달고 살 것 같은데 요즘 MZ세대가 말이야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